제 인생 중에서는 제일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잘 다니던 직장도 잃었고 1억이라는 빚이 생겼고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약을 하면서 어머니 얼굴을 봤거든요. 원래 되게 건강하셨거든요. 너무 마르신 거예요. 너무 마르시고 아버지는 되게 술만 계속 드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족들이 망가지는 걸좀본것 같아요. 저도 대인관계는 물론이고 제 생활도 다 망가지는 거고 그냥 혼자서 스스로가 외톨이가 되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마약이라고 생각해요. 중장비 기사 엔지니어였거든요. 출장직 일하면서 이제 마약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작년 이제 여름부터 해서 이번 연도 한 1월 이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시작은 이제 직장에 이제 동료분이 필로폰을 주셔서 이제 놔주셨어요, 주사로. 여기에 있거든요. 거기 팔에만 이렇게 맞는 건가요? 아니요. 다 팔에 놓다가 이렇게 잘못 놓으면 제대로 혈관에 안 들어가고 근육이라든가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못 놓고 뭐 다른 이쪽 팔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다리 핏줄 있는 보이는 데다가 넣었던 것 같아요. 처음 했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어떤 느낌인지 잘 몰랐고 세상이 좀 보통 보는 것보다 좀 다르게 꿈속에 있는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될까? 하여튼 좀 다르게 보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30분 지나서부터는 이제 좀 속력이 올라왔고 제가 원래 허리가 아팠었는데 맞고 나서 통증이 사라졌어요. 좋은 점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그렇게 좀 계속 맞았던 것 같아요. 필로폰으로 시작했고 그분이 이제 잠이 안 오니까 대마를 주셨어요. 대마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엑스터시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제일 강했던 건 필로폰이 제일 강했던 것 같아요. 각성 기억이다 보니까 필로폰을 이제 많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내성이 생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사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칸뭐두칸 이렇게 점점씩 처음 했을 때 기분이 안 올라오니까 점점씩 늘렸던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그약 효과가 떨어지면서 맞았을 때그 쾌락보다는 일상 생활을 할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때 좀 느꼈어요. 이게 되게 부질없는 거였다고 제 인생 중에서는 제일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잘 다니던 직장도 잃었고 1억이라는 빚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제가 마약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일을 못 하셨어요. 저를 감시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 혼자서 빚이랑 이제 저희 집에 생활비를 감당하시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얼굴을 봤거든요. 원래 되게 건강하셨거든요. 근데 되게 너무 마르신 거예요. 너무 마르시고 아버지는 되게 술만 계속 드시고 그렇게 이제 가족들이 망가지는 걸좀본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어떻게 걸리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했던 거여서 주말에는 집에서 했거든요. 주사기를 이제 침대 밑에다 놓았는데 청소하시다가 발견하셨어요. 이제 처음에는 되게 뭐라 안 하셨거든요. 이제 알아서 끊을 수 있지 해서 끊을 수 있어. 그래서 처음엔 뭐라 안 하셨는데 이제 계속 몇번 반복 되고 걸리다 보니까 못 나가게 하고 저는 이제 어떻게든 약을 하려고 합리적인 거짓말을 만들려고 그 사람 상황을 만들고 만약에 이렇게 하셨을 때 어떻게 구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회사 동료가 주는 걸 구했다가 그분이랑 이제 연락이 끊기고 끊을 수 있다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끊어야지 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봤는데 그 후로는 되게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죠. 마약 구하는 법. 텔레그램 이렇게 쭉 나오고, 트위터도 나오고, 텔레그램을 해서 물어보는 거죠. 사기도 몇번 당하고, 진짜 딜러 찾으려고 이렇게 돈도 좀 날리다 보니까 딜러 찾았어요. 처음에 이제 인증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 팔뚝에 있는 그 주사기 자국을 찍어서 보내면은 뭘살 건지. 제가 이제 적어서 보내면 결제는 이제 무통장 입금이나 뭐 비트코인. 그런 거를 해서 명세표 찍어서 보내주면 좌표를 줘서 그 좌표에서 제가 찾아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하는 거죠. 그거를 한번 사서 하루 쓰는데 50만 원, 100만 원 사이를 썼던 것 같아요. 하루 쓰는 거. 매일매일 하니까 이제 제가 모아놨던 돈 탕진하고 이제 대출을 해서 그것도 다 쓰고 나중에는 친구한테 손을 빌리고 친구도 안 되니까 부모님한테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이제 마약이 없어서 이제 누구한테, 친구한테 돈 빌리는 것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원래는 내가 이렇게 비굴하지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변했나, 라던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끊고 싶어서 처음에 이제 찾았던 데가 마약 퇴치본부를 찾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정신병원으로 가라,
말씀하셔서 정신병원에 갔다가 거기서도 이제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치료받는데 되게 도움이 그렇게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가서 물어보니까 이제 입소해서 같이 생활하는 데가 있다, 단약하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있다, 그래서 여기 연락해서 이제 입소하게 됐어요. 지금 2개월 차 됐습니다. 지금 제 마음가짐으로는 이제 여기는 안전, 제 안전장치거든요. 그래서 저 여기에서 나가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고,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못 끊을 것 같고, 1년 지나고 나중에 그때 돼서는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처음보다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진짜 아예 소용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점점씩 좋아지는 식구들도 많아요. 되게 회복한 사람들도 있고, 처음에 왔을 때 봤던 식구가 많이 바뀐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마약을 이렇게 끊기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담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안 하고 있으면 일상생활 처음에는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른 걸 생각하고 있어도 이 생각이 마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마약으로 가게 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거든요. 이제 제가 스스로 아 그래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부터 다시 끊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다시 마약을 찾게 되고 그래서 다시 놓고 제가 제 스스로를 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약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마약을 못 끊었던 거죠. 부작용이 심했던 거는 저만의 그 세계관으로 좀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망상이 생겼던 것 같아요. 누가 감시하는 것 같고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다 이제 제가 마약을 하고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느끼는 받는 게 회피하게 되고 이제 집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LED라던가 화재 감시기?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저를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많이 자주 나오거나 가출을 많이 하는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혼자서만 했었고 친구가 없어서 이제 트위터에서 같이 이제 마약을 하는 친구를 찾아보려고 했던 경험은 있어요. 찾아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연락만 하다가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후회를 좀 하시는 편이냐?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면 안 할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약을 찾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쾌감이랑 이 행복함, 그리고 제가 볼 때 성적으로 되게 흥분도가 많이 높아지니까 그 쾌락 때문에 많이 찾는 것 같고, 처음에는 그렇게 찾는 것 같고 나중에는 이제 중독이 되면은 이거는 없이는 못 살 정도로 텐션이 너무 많이 다운돼서 그래서 이제 마약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요새 젊은 분들이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저 어릴 때는 이제 마약에 대해서 교육이 없었잖아요. 무지한 사람이 많구나 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빠지지 않나. 무서움도 모르고 되게 호기심이 많이 자극하니까. 마약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결국엔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아요. 되게 위험한 대인관계는 물론이고 제 생활도 다 망가지는 거고 그냥 혼자서 스스로가 외톨이가 되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마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처벌 조항이 얼마나 센지랑 요즘에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런 영상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좀 보고 이게 어떻게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좀 교육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다. 저는 경기도 다르크 마약 중독 치유 재활 센터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임상현 목사라고 합니다. 저도 그 중독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사실 그 중독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치료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픔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려고 다른 사람들 봉사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지원 이론도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끼웃끼웃 해가지고 좀 이렇게 구걸하다시피 도움을 받아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20대들이 많아지고 지금도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10대들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약 사용하며 80%에서 90%, 아니 95% 이상 다 중독으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마약은 무섭습니다. 마약은 죽음입니다. 마약은 망하는 겁니다. 먼저 된 우리들이 아픔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호소하잖아요. 한 번도 안 망한대.